아,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대본을 볼 무렵 때쯤에 했던 작품들이 되게 연민에 젖어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많이. 하고 또 뭔가 그 함축적인 어떤 의미 부여가 돼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보면서 시나리오도 되게 간결하고 심플했어요.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뭐 매번 배우분들이 어떤 메시지, 좋은 메시지든 어떤 메시지가 강렬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극장에서 편안하게 머리 복잡하지 않게 팝콘 먹으면서 재미있게. 심플하게 재미있게 좀 즐길 수 있는 영화를 하는 것도 저는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는 참, 큰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더군다나 제 캐릭터 자체가 기존에 제가 보여줬던 캐릭터들은 아주 그 울분에 차 있고 뭔가 그 불같은 제 에너지 그 캐릭터를 좀 뿜어낼 만한 그런 어떤 강렬한 에너지를 막 폭발시키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맡아서 했던 연기의 캐릭터는 좀 전체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관통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캐릭터여서 이 작품을 신선했네요. 선택하게 예. 됐던 것 같아요. 캐릭터 이야기는 저희가 정확히 7분 후에 또 아,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좋아요. 자, 우리 김대명 씨는 어떤 점에 이끌려서 손을 댔나요? 일단은 뭐 가장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. 그게 가장 중요하죠, 사실. 일단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한숨에 다 읽을 정도로 스토리라인이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아마 이 영화를 보게 되시는 분들도 처음에 영화 스타트하고 끝날 때까지 아마 한숨에 다 보게 되실 거예요. 그냥 보는 순간, 오, 끝났네. 하게 되는 작품이죠. 박병호 씨는 어떤 점에 이끌려서 손을 대셨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작품이라 함은 이 시나리오를 첫 장을 열었을 때 둘째 장, 셋째 장 가면서 아, 이게 정말 끝이 궁금한 드라마든 영화든 작품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, 작품에 대한. 근데 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첫 장, 두장 넘겼을 때 이게 어떤 파국으로 갈까? 아니면 어떤 엔딩으로 갈까?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뭐다 그렇겠지만 한숨에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반전도 있었고 어떤 그두 분이 계시면 두 인물도 너무 치열한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잘 어울려진 대본이라서 시나리오라서 너무 저는 이끌려서 손을 터치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. 네. 네.